작은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. 옛날에 코 작은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.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웃 마을에 초대를 받았어요. 영감, 아유 어쩌지요? 가고는 싶은데. 그러게 말이요. 이 사람들이 우릴 보고 웃을 것 같은데. 할멈, 양초로 가짜 코를 만들어 붙이면 어떨까? 좋은 생각이네요. 난 입 가장자리를 꿰매면 되겠지요? 드디어 잔칫날 화롯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. 화롯가 앞에 있던 할아버지 코에서 뭔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아이고, 영감. 영감 코가 녹고 있어요. 아이고, 할멈 입도 찢어졌는가? 코 작은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어요.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말했어요. 아유, 코가 작으면 어떻고 입이 크면 어때요? 우리는 두 분의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늘 좋아한답니다.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굴에 신경 쓰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답니다.